청소기래. 아니야, 요리하자. 아싸, 후추? 이러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듯. 파스타 있다, 파스타 가능. 좋아, 이번에는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뭐 만드네요? 그러면은 주 재료를 일단 우유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라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들 그럴듯하죠? 야, 후추 당연히 들어가면 맛있죠. 찹찹찹. 이렇게 신선한 데우자는 라임을 넣은 우유 넣은 말린 병아리콩 수프. 아, 근데 이름 좋은 것 같아. 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살라면 고민되네. 근데 이거 좀 불행하긴 해. 음식이 아 인정. 그 매겐 치즈라는 고칼로리의 맛있는 음식이라고. 요리를 하고 싶어서. 아, 우유가 우유 라임 병아리 콩탕이거든요. 근데 약간 따지는구나. 심지어 마시긴 해. 이게 고체가 거의 없다는 거지, 콩을 넣었음에도. 아, 호쾌하게 먹는 거 봐. 아, 좋다. 아, 숟가락 없냐고. 됐다. 제떨이? 제떨이는 근데 뭐든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그 태스크를 받으면 생기는 건지 원래 있었던지 잘 모르겠어. 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제떨이. 보통 집안에서 담배 피진 않으니까 그 테라스 같은 데서 피지 않을까? 혼나잖아, 집안에서 담배 피면. 상식적으로다가. 아, 잠깐만.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약간 흡연자의 심리를 잘하는 것 같잖아. 좀 곤란한데? 흠. 그냥 논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뭐라 했는데, 뭐가. 솔직히 또 하면 내절이지. 어? 내가 얘야? 나 리암이야. 나 리암이야 이제. 아니, 저번에도 이러지 않았나? 나 얼굴 왜 이렇게 큼? 뭐야? 아냐! 그만! 세번 그만 좀! 뭐지 자식? 올해 나온 아워드 게임상 대상이 정해졌네요, 방금. 1월 2일에 나올 줄이야. 근데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세 번 놀래킨다고 어떻게 세 번을 놀랄 수 있는 거야? 미안한데 이번엔 두 번까지밖에 안 놀랐어. 올해 한 게임 중 가장 고티였다. 두 개 했잖아. 아, 꼴 보기 싫어. 제 나나 형님. 에? 제 나나 형님 게임 하기 싫어요 혹시? 뭐? 분명한테 맞췄는데? 제가 맞춘 거 본 거 같은데요? 한테 맞 어? 한테 맞추고 맞고 죽어서.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했는. 어? 근데 영답 분발 합시다. 아, 네. 뭐 근데 어린애가 잘 해야지. 우리가 뭐 언제까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다 해줄 순 없잖아. 우리도 17년도엔 잘했어. 나도 진짜 날아다녔지. 오, 나나 형이 하나. 북미 서버 랭킹 1위 찍어본 사람이요? 그쵸, 나나 형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그랬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게 뚜띠랑 한 거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두 달 전이. 요즘 좀 안 해. 나나 형님한테 버스 사야겠다 이거. 오케이. 저기 싸워. 저기 조금 높게 써야 돼. 아, 바보야. 아, 뭐야 이게. 아니, 아, 이게 나무가 봐주네. 일로 오세요. 저 아까 하나 봤음. 잠깐만, 나한테 쏘는 거야 혹시? 아니 아니, 저 우리 지금 아니, 저거 아니, 맞추게 아니. 하고 있었어. 목표물 맞추고 있어. 그때 걔 못 맞췄어. 지훈이 혹시 그거 폼? RPG? 아, RPG? 박격포? 박격포 아니고 그 동그란 이름이 판처... 아, 뭐... 판처파우스? 응, 네. 응. No? 본 적 없어요. 아, 여기서 봤는데 그죠? 집에 있었어요? 아, 까비. 없나? 저... 어? DMR... 오케이. 바로 간지. 뭔가 없냐? 나 1회 배낭 가지고 싶은데 1회 배낭 안 나와. 나 그래서 그냥 전술 배낭 들고 다니고 있어. 아, 더 올렸어야 되구나. 아니, 잠깐만요. 어, 뭐야? 어, 나나 형님 왜 누웠어요? 이게 왜 내가 왔지? 뭐야? 어? 이쪽으로 잘 날아가는 게 있는데? 나 뒤에 서 있었는데? 와, 반동으로 죽었네.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쏘는 거야 이거? 좋은 목표물이 있길래. 어, 뭐야? 이건 적한테 누웠는데요? 이따라 겁나 아파. 야, 살려줘. 아니, 어떻게 놓은 거야, 씨? 왜 넣었지? 진짜 웃기다. 로켓 뒤에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나님 눕는지도 몰랐네. 누웠는데 아, 안 맞았네 이러고 가서 개웃겼어. 저 뒤에 알았어. 아, 죄송해요. 아, 이거 뭔지 보여드림. 제가 왜 웃었는지. 아니, 친양이라. 내가 아니 이거 보면 알아. 아, 내가 왜 했냐면 쓰고 나니까 되게 이상해가지고 취향이랑 딛고 아까 내가 보냈는데 그 이제 올해가 토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내가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욕 아니라고 어떻게 많이 나. 아, 새해부터 웃기네. 깜짝 놀랐네.
보내놓으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토끼 해라는 말이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시즌 1호 춘나 화해. 새해 일싸움 정리. 저 3시에는 그러니까 3시까지 운동을 가야 되고요. 운동 다녀요? 네, 저 운동하는데. 진짜? 월수금은 PT고 나머지는 자율운동. 그리고 피부과는 오늘 저녁에 저녁 약속이 잡혀서 내일로 미뤘어요. 나 요즘 매일 나가요. 왜? 새해라서 그런가? 2023년 목표였어. 사람답게 살기. 밖에 나가는 게 사람다운 거야? 작년에 사람답지 못했어? 작년에는 좀 너무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것 같아서 좀 그게 가슴에 걸렸어. 지금 벌써 1월 4일이면 작심 3일은 넘긴 거거든. 멋지네. 집에서 운동한 것까지 합치면 2주쯤 넘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스탠딩 바. 밥을 서서 먹는 거야? 대체 왜 인사들은 그런 짓을 하지? 와 씨. 바가 꼭 술집을 말하는 건 아닐걸? 그 앞에 그 바가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그 그래서 우마카세 있는 것도 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서서 먹는 문화 정말 쓸데없다. 그래서 답이 뭔데? 4번이야? 그래. 아이브 다운로드 우리의 바 자유로워 이거 맞다 그랬고. 와 진짜네. 나 트렌드를 삼켜버린 블랙 맘바야. 애초에 이런 거 하면서 점수 잘 나왔다고 좋아하는 게 벌써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트렌드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왜 하필 블랙맘바지? 아 노래야? 아, 난 블랙맘바에 자격이 없다. 난 방금 자격을 잃었다. 아 그래 어쩐지 좀 너무 동물이 뜬금없더라. 아씨. 아 컨닝한 거 다 티났음. 아 가사가 모르는 걸 삼켜버릴 블랙맘바야? 아씨. 아 그래?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도 가사야?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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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그렇구나. 몰라 모른다고. 난 우리야 그냥 적당 적당한 우리로 할래. 야, 안 되겠다 블랙맘바 들어보자. 가사가 웃겨. 처음 들어봐. 난 이제 블랙맘바야. 난 이제부터 깜장뺨이야 블랙맘바. 아 근데 이 노래 나왔을 때 내가 한국에 없었나 봐.